오답백서 89페이지 4번 순서문제 들어가자. 자, 이걸도 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순서로서는 아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보면서 할게. 자, 그 기술회사 애플. 자, 그러면서 이거 분사구문 중간에 들어가 있지? 어떤, having lost its way, 그 길을 잃고, 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디서? 컴퓨터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기술회사 애플이 rehired 스티브 잡스를 다시 고용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주요한 문제를 at once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니? 당연히 이게 뭐야? A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as a result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면서 할게.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일단 it was just simply trying to be successful. 그것은 간단하게 성공하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그지? All at once. 한 번에. 그지? 한 번에. 너무 많은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어떤 구조냐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플이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고 그 문제점을 잡스가 알아차려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시하는 단락은 해결책이 바로 주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A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지. employing great people, 아주 뛰어난, 위대한 사람들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력, 최고의 인력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stretched too thinly. 자, 말 그대로 직역해보자. 이건 또 투투 구문이다. 자, 그들은 너무나 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얇게 늘려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한 군데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거겠지.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무 많은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얇게 늘려져 있었습니다. 뭐 하기에는? be able to focus on. 초점을,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기에는 어디에? 뭐에 집중을 할 수 있니? getting anything through to completion. 자, 어떤 것이든 getting through to completion. 완성 짓는데 완결을 빠르고 그리고 완결을 빠르고 그리고 탁월하게 이제 완결을 짓는데 집중할 수 있기에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바로 빠르게 그리고 탁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에 지금 이제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바로 C로 가는 거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에 he cut back the number of project. 그는 그 프로젝트의 수를 줄였습니다. 자, 이게 해결책이지. 이게 해결책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인 거야. 이게 주제. 자, 그러면서 보자. From several hundred. 자, 몇백 개에서부터 단지 네 개로. 거의 네 개로 줄여버렸네. 자, 그러면서 it was a courageous decision. 그것은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그것은 판명되었습니다. 뭐로 판명되었지? Master Stroke 하면 아주 탁월한 조치. 그 탁월한 조치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그 회사는 was producing 단지 몇 개의 것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각각은 여기서 핵은 당연히 각각이지. 그래서 단수 was must have item 하면 꼭 가져야만 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뭐 누구에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 그 결과 자, 바로 앞 문장. 이거의 결과가 이어지겠지. 그 결과. 회사는 some boasted. 그러니까 boasted a turnover. 그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현재 분사지. 이렇게 수식하는. amounting to 하면 어디 어디에 달하는. 그럼 뭐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매출액을 자랑했습니다. 자, 뭐와 함께? 그 브랜드가, 이거는 분사구문이야. 얘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이 좋고. 그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가는 가운데. 자, 여기서 교훈은 that idea입니다. 다시 주제 반복이지. By focusing on fewer projects. 바로 더 적은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에 의해. 자, 뭐다? 한 회사는 doesn't it decide.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사이에서? Having either quality or quantity. 자, 질 또는 양. 둘 중 하나를 가져야 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대신 is able to produce 바로 양이 있는 질 그러니까 뭐야? 대량, 양질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글로 우리는 맺고 있다. 그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건 뭐 다시 순서 문제로 나오기도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문제고 그리고 이제 만일 나온다고 한다면 뭐 어휘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없어서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포인트가 이거지. 몇 개의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이런 부분, 뭐, 빈칸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술을 주셨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빈칸에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또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있잖아. 이 문제점들을 또 이제 빈칸에 나올 수가 있어. 자, 뭐 하려고 했다? 너무 많은 분야에 한꺼번에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 뭐 할 수 있어, 없었다? 너무나 아주 얇게, 이렇게 뻗쳐져 있어서, 어디 하나를 끝내는데 집중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빈칸으로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알겠지? 자, 그래서 4번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